온라인 예심에서 합격하신 분을 또 모셔봐야죠. 근데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네. 정말 유명한 가수의 동생이랍니다. 세월아 넌 멋지 뭐라고 포질러드냐. 나오셨다. 여러분 이제 얼굴만 보고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운데 서주시고요. 트로트 폭격기 신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 슈퍼스타급 누구의 동생인지. 자, 어림잡아 짐작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영! 자, 가수 신유 나왔고요. 또 몇 분 더 받아볼게요. 남성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가수 김경호, 로커 김경호 나왔고요. 한 분 더 받아볼게요. 김용임 가수님. 김용임 가수님. 자, 일단은 이 세 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 중에 정답 있고요. 자, 정답을 맞히신 분은 저희가 직접 구매한 여수 찹쌀떡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인의 형이 누군가요? 본인의 형이 누군가요? 신유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신영님께서 직접 저기 살 꼭대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 선물 좀 갖다 주고 오세요. 좋아요. 자, 살아온 지난 날들이. 아유, 좋아. 감사합니다. 야. 가수 신유 씨의 지금 친척 동생이 태국 노래 자랑을 찾아주셨어요. 전혀 닮지 않았어요. 저도 얼굴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자, 일단은 신유 형님께서 본인이 태국 노래 자랑에 나오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아, 예심 합격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알아가지고 신유 형이 영상으로 축하한다고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신유입니다. 제 사촌동생 영신이가 태국 노래 자랑에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정말 제 사촌동생이지만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유 형님의 친척 동생인 신영님, 오늘 선곡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신나게 밤열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뜨거운 눈물 흘려야 하는 사람, 긴 가슴 부여잡고 차창에 기대어 밤이 스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다같이! 기적 소리 울음소리 나를 울리네.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보고플 사람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잘 들었습니다. 과연 점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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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62 1등입니다. 오, 진짜입니까 이거? 1등이에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일단 왕자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100만 원 동부채.
자, 자 마이크 서로 바꾸시고 마이크 주시고요. 앉아주시고 정원을 보시겠습니다.